수출 뭐요? 수출 세계 7대 강국이야. 맞아, 맞아요. 그럼 우리는 왜 수출을 해야만 살수 있을까? 왜 우리가 수출을 해야만 살수 있을까요? 내가 물어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래. 핵을 만들면서 우리도 수출 안 하면 될거 아니냐? 우리는 내수만 가지고도 경제가 되지 않겠느냐? 수출 반대가 내수예요? 그러면 이런 걸 하지 왜 이걸 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핵을 만들면 되지 않냐? 북한처럼. 우리도 내수, 우리 내수만 가지고도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래요. 근데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야. 내수만 가지고 왜안 되죠? 왜안 돼? 예? 예? 아니, 인구가 5천만도 내수만 가지고도 살 수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잘 봐요. 아,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 굳이 넣으라면 석유화학이야. 이게 좀큰 사업이야. 그러면 이 석유화학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99% 수입이야. 이게 수입이야, 수입. 그러면 이 수입을 해서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거 수입 하나 안 하나? 안 해요. 산업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수입할 때 돈이 나가 안 나가? 1년에 기름을 400억 불 정도 수입해와. 400억 불이면 약 400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1년에 기름을 400조를 사는데 우리나라 1년 농사 전부 지은 거 팔면, 쌀 농사 다 팔면 얼마 되죠? 10억 불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40년 쌀 농사 지은 만큼을 기름을 갖다 주고 가져와야 돼. 그래 우리가 1년 동안 난방을 하고 살아. 기가 막혀 안 막혀요? 그럼 우리나라 돈이 계속 바깥으로 나가서 기름을 사와야 우리가 보일러도 떼고 밥도 해먹고 이렇게 하니까 뭘 팔아가지고 마진이 남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 안 망해요? 그런 거예요. 내수만 가지고 잘 되려면은 우리는 1년에 400조씩이 어디선가 굴러 돌아야 돼. 맞아, 맞아. 우리나라에서 돈이 저절로 굴러 돌아옵니까? 안 돌아요. 우리가 기름을 사올 만큼 돈이 외국에서 벌어와야 우리가 기름을 사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기름 살 돈이 없고 우리끼리 농산물 위해서 농사지어서 살는데 기름을 안 사오면은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북한은 기름을 안 사오니까. 그 우리는 아파트 난방해야 돼, 기름 사야 돼, 다 해야 되니까 해외에서 돈을 물건을 사와야 되는 구조가 돼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수만 가지고 살수 있나 없나? 없는 거예요. 경제를 알아야 돼. 우리는 내수 시장이 아무리 발달돼도 단 근로자들의 직장은 좀 생기겠지. 내수를 많이 하면은 서비스다 뭐다 뭐 이러면 내수 시장은 늘어나는데 그것이 국가의 경제에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수출에 매이냐? 내수로 가면 되지.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에 목을 매지 않으면 지금 수출이 18%가 내려간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생돈이 이만큼 나간다. 맞아, 맞아요. 우리가 기름 사와야 돼. 우리가 원재료. 근데 해외여행 가는 게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가서 골프 치고 뭐 하러 나가고 참 연휴가 끼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해외로 나가 돈을 써. 국내는 가게방이 펑펑 비어 있는데 해외 가서 돈 쓰고 돌아다니는 거야. 필리핀, 뭐 태국. 나는 말이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웬만큼 살만하면 해외 갖다 퍼주는 거야. 그전 세계에 나가서 돈 제일 잘쓴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돈을 벌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수출 안 해가지고 그냥 내수만 가지고 하면 우리 해외 가서 돈쓸수 있을까 없을까? 못 써요. 그래서 해외 연간 얼마 써요? 해외에 나가서 1년간 쓰는 돈이 얼마 정도 써요? 150조. 기름 수입이 400조. 사치품 수입이 300조. 그 이거 무슨 민족이 이런 민족이 있어요? 예? 1년에 우리가 100년 동안 농사 짓는 걸 해외에다 퍼줘버려. 퍼줘.
커지고 썰게 빠진 사람처럼 살고 있다가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대통령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살림 사는 거 보면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국가 예산 사용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이 좋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국가가요, 국민들 교육 안 시켜요. 필리핀 가서 써라 이거야. 가서 막 칼에 찔려 죽어라. 총 맞아 죽어라 이거야. 그냥 한국 사람만큼 정신없이 달러 쓰고 돌아다니는 민족. 세계에서 없어요. 그럼 국민들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경제를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반도체 핸드폰 덤핑 나와 안 나와요? 중국 시장에 여러분은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거 뭐 중국 경제 침체 뭐 이것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말씀.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날수록 우리 경제는 또 침체돼요. 왜냐? 아니 반도체 핸드폰이 중국 경제가 일어나 버리면 우리는 신속하게 어떻게 되죠? 타락하죠. 중국 철강 조선 산업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경제 배가 안 팔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중국 경제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된다. 택도 없는 말씀. 중국 경제가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나면 우리는 거기 끌려가 버려요. 처음에는 조금 그 사람들이 공장 만들고 이런 데 납품도 하고 우리가 뭐 좀 되는 것 같죠? 나중에 걔들 키워놓으면 호레이를 키워놓은 거야. 맞아 맞아. 보따리 내놔라고 그래. 죽는 사람 살려줘라. 뭐 기술 갖다 주니까 나중에는 한국 사람한테 보따리 내놔라고 그럴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뭐잖아. 토끼를 갖다가 호랑이로 만들어놓은 거야 우리가. 아니 대한항공 조종사가 나한테 전화 왔어. 아니 허 총장님 유튜브를 자기는 매일 본대. 그 조종사들이 많이 본대요. 그 자기가 노조 대표래. 대한항공에 뭐 좀 노조의 간부래. 그런데 내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는 비행기를 몰고 미국에 가면은 한국 시간에 맞춰서 생활한대. 한국 시간이 밤 시간이 아니면 그 밤이라도 거기서 안 잔대요. 내 유튜브를 본다는 거예요. 밤새. 한국 시간에 맞춰서 생활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시차가 자기하고 안 맞는다. 어떤 조종사는 그 현지 시간에 맞춰서 생활한대. 미국 갔는데 거기가 밤이면 그냥 잔대. 한국 갔는데 밤이면 또 잔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간대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는 조종사가 있고 어떤 조종사는 한국 시간을 딱 봐가면서 생활한대. 그거 갔는데 한국에 낮이면은 미국에 밤이라도 내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 나면 가서 골프 치는 거야 밤에. 그럼 운동을 한대요. 그 나 자기 친구는 잔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패턴을 조종사들이 쓴다는구만. 그리고 어떤 조종사는 한국 시간 중심, 어떤 조종사는 현지 중심, 이렇게 생활을 한대. 그래서 자기는 그렇는데 대한항공에 운전 잘하는 조종사는 중국에서 다 빼간대요. 월급을 두 배, 세 배 준대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맨날 노조, 월급 올려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데모하다가 중국 사람이 싹 와서 살살살살살 이러면, 야, 월급을 두 배로 줘? 뭐, 처음에 뭐, 더 보너스를 얼마 줘? 그냥 대한항공으로 나발이고 그냥 가버린. 그러니까 노조 할 것도 없어, 데모 할 것도 없어,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비 잘하는 기술자, 뭐, 운전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도망갔다는 거야. B급들만 남아있다. B급들만. 그러면 비행기를 타면은, 얘들이 뭐, 이거 정비를 제대로 했나? 맞아, 맞아. 정비하는 애들이 데모하고 앉아있다. 술 마시고. 근데 걔들이 정비를 제대로 했을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유튜브를 보는 조종사가 많대요. 많은데 엄청 그 반응이 좋대. 그런데 조종사는 내가 미국까지 가는 동안에 비행기 앞에 딱 앉으니까 앞에가 하늘이 그냥 확 보인대. 이렇게 우리는 앉아있으면 갑갑한데 자기들은 갑갑하지는 않대. 시야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냥 뭐 인공위성 탄 거 마냥 그냥 눈앞이 허공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하늘이 확 열려있고 앞에 전부 별이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가니까 허경영 총재 강의를 들으면 이게 은하계를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완전히 이게 우주가 참 이게 묘하다. 그러니까 우주를 바라보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와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가 이 지푸레기 같은 이 우리 인체가 저 지구를 쳐다보니까 콩할 만한 거 아니에요? 지구라는 게. 그런데 작은 데서 그 70억이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 참 이건 기가 막히거든. 예? 그래 자기가 날라다니니까 눈앞에 하늘이 훤히 열려서 가깝하지는 않다네. 예, 절대 가깝하지는 않대. 그러니까 내가 여러 내 유튜브 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은 우리한테 나쁘고 중국 경제가 잘 되면 우리한테 유리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에 관계없이 우리는 조심해야 돼. 맞아, 맞아요. 네. 네. 여러분,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반도체 다 뺏겨요.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조선 다 뺏겨요.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철강 다 뺏겨요.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자동차. 중국이 만드는 자동차, 한국 자동차하고 경쟁을 안 해. 볼보, BMW, 벤츠하고 경쟁해요. 그래, 안 그래? 걔들 타겟터가 현대자동차가 아니야. 그럼 걔들 나중에 우리 자동차 계속 뭐 나가보세요. 석유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석유화 플랜트를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쁜 깨는 하지. 하지만 공장 다 만들어 놓고 기술자 다 데려가고 나면 우리나라는 팔이 목숨이야. 그럼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네. 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이 사람들이 핸드폰을 팔잖아. 이거. 에? 그럼 이 사람들 핸드폰을 삼성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아무리 인텔리전 거기다가 지적인 지식을 넣고 뭐 모든 걸 집어넣어봐야 거기에 모든 특수한 장치를 넣어봐야 중국이 그 다음날 모방해버려요. 그런데 모방 못하는 게 하나 딱 있어. 뭐죠? 반도체에서 모방 못하는 게 뭐가 있죠? 허경영의 영파 에너지를 반도체에 넣는 거야. 중국이 모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핸드폰에다가 허경영의 사진을 0.1mm로 축소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올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여기는 들어있는 거하고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핸드폰이 달라 안 달라요? 달라요. 차별화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결국 허경영을 이용해야 우리 경제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